이봐, 난 말하고 있다고. You know, I'm just speaking. 네,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저희 경험담 및 표현을 소개시켜주는 날이죠. 어떤 얘기를 할까요? 제가 재래시장에 가서 머리에 좋은 12가지 음식 식품을 사오고 나서 지금까지 쭉 먹고 있거든요. 12가지를. 12가지뿐만 아니라 그 전에 또 견과류도 사가지고 같이 먹고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을 거르지 않고 먹었는데 지금은 조금씩 줄였어요, 그 양을. 왜냐면은 70kg를 유지해야 되고 12월 달 안으로 65kg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양을 줄이고 있어요. 지난번에 100일 기념으로 산에 갔다 온 이후로 조금 많이 먹었거든요. 아무래도 아무리 채식이라고는 하지만 많이 먹으면 좀 살이 찌는 것 같습니다. 채식만 한 2주 먹다 보니까 영양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단백질도 먹고 탄수화물도 이렇게 먹었더니 살이 조금 풀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빼느라고 조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쭉 먹으면서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궁금해서 맨날 씻으면서 거울을 보고 있거든요. 머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머리를 꽤 길었어요. 옆머리를 계속 깎으면서 단정하게 깎으면서 머리를 기르고 있는데 머리 숱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머리숱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 머리가 자라는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 2주 정도 지났거든요. 재래시장 가서 12가지 머리에 좋은 음식을 계속 한 2주 동안, 2주하고 한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났는데, 14, 15, 16, 16일 정도 지났는데, 머리가 조금 윤기가 있는 것 같고, 머리가 조금 기른 속도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머리 숱에는 큰 변화가 없고, 어쨌든 간에 무슨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 같은 경우도, 손을 이렇게 겨울이라서 그런지, 뭐 저는 이렇게 겨울이 되면 피부가 하얗게 변하거든요. 그 여름이 되면 좀 노래지고, 여름이 되면 노래지고, 겨울이 되면 피부가 좀 하얘져요. 얼굴 색깔이 좀 밝게 변해요. 겨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손 같은 데딱 만져보면은 딱딱한 느낌이 아니라 곳곳이 부드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부드러운 느낌. 그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겨우 2주밖에 안 자는데 그렇게 큰 효과가 날리는 없고, 어쨌든 그냥 뭔가 미세한 변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미세한 변화는 일단은 먹는 것으로서 인터넷에서 찾은 어떤 민간요법 비슷한 거겠죠. 예전부터 온 것도 있고 그걸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약을 또 한번 복용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아직은 이제 그거에 대한 자료 조사만 하고 있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한 가지 빼먹은 얘기가 있어. 한 가지 빼먹은 얘기가 뭐냐면, 2주하고 조금 더 지났는데, 그동안 경험을 내가 한것 중에서, 내가 계속 먹고 있는 것 중에는, 머리에 좋은 음식도 있지만,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것도 있거든요. 노화를 방지한달지, 항산화에 대한 것이 있달지 해서, 꼭 머리에 좋은 거 말고도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내가 그전에는 산을 다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막 걸어날 때 가끔 가다가 다리에 무릎이나 아니면 뒤꿈치 정도에 염증 같은 게 생기고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쉽게 말해서 이제 면역에 대한 아니 그 염증에 대한 면역이겠죠. 염증에 대한 면역력이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그전보다는
쉽게 말해서 아픔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아픔, 염증, 아픔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있긴 있는데 그 전에 비해서 훨씬 더 줄었다 이거죠. 왜냐하면 마늘도 계속 먹고 있고 마늘 이외에도 염증 그 면역력 강화시키는 게 견과류하고 그다음에 차 종류도 있고 그다음 그 말고도 다른 거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아무래도 좀 효과를 본것 같아요. 아, 요 얘기를 빼먹었네. 그러다가 이런저런 제가 이 몸을 그한 100일 전쯤에 올해 여름부터 살을 감량하려고 순수하게 감량하려고 했던 것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 때문에 이것저것 막 보게 됐는데 참 여러 가지를 알게 되는 것 같더라고. 참 좋습니다. 그 중에서 뭐 식품에 대한 영양학에 대한 건 물론이고 둘째치고 오늘은 무엇을 봤냐? 오늘인가 어젠가 수명 연장에 대한 것도 막 봤거든요. 수명 연장, 그 뭐냐, 불로장생, 불로장생에 맞는 불로와 장생, 수명 연장에 관련된 걸 많이 봤죠. 그러다가 이제 텔로미어라고 아마 들어보신 사람은 있을 것입니다. 좀 낯설은 거겠지만 텔로미어, 영어로 텔로미어라고 하더군요. 텔로미어. 근데 영어에서 그 영어 텔로미어라고 막 영어로 강의한 사람 발음을 들어보면 텔로미어라고 거의 안 하더라고요. 틸로미어. 왜냐하면 틸로미어가 수명 연장 또 그리고 세포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일부러 T라고 발음하더라고요. 그리고 T는 로니까 로 법이랑 관련 있으니까 영어 그 문화 영어권 문화에 맞게 불교에 관련져서 발음하게 된 거겠죠. 틸로미어라고 발음하던 틸로미어 또는 틸로미러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영어 발음 들으면 텔로미어라고 발음합니다. 텔로미어 TLOMER이 텔로미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이거를 발견을 해서 노벨상을 받기까지 최근의 일이라고 하더군요. 최근의 일이에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이걸 아직 그 실용화 단계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아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또 테레비 방송에서 뭐 방송 뉴스에서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붐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를 쭉 들어봤더니 아 마치 그 뭐냐, 모든 그 수명 연장에 해답을 줄 만한 그런 거 같은데, 근데 항상 그 건강, 이런 이론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건강 보조제를 만드는데, 그 보조제라는 게그 가격대에 그만큼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고도 궁금합니다. 그 콜라겐 가루가 그게 광고처럼 큰 효과가 없는 것처럼, 텔로미어도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왜 방송이랑 연구진하고 어떤 상술에 의한 그런 것도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건강 보조제 중에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한번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것도 아마 상술에 의해서 의한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텔로미어라는 거, 텔로미어라는 것을 정보를 접하게 되었을 때는 아 상당히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파게 되고 거기에 관련된 이것저것을 막 파게 되고 텔로미어에 대한 자세한 거는 다음에 얘기하고 오늘 대강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것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가 지난번엔 콜라겐 피부가 쭈그러드는 이유가 피부 밑에 있는 콜라겐 구조가 무너지면은 이렇게 피부가 있는데 콜라겐이 받쳐주는 콜라겐이 무너지면 피부가 쭈글쭈글해지는 것처럼 직접 피부에 관련되지 않지만 밑에서 보조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텔로미어는 이 세포에 관련된 거예요. 세포에 관련된 거고 콜라겐은 밑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텔로미어는 세포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우리 피부 같은 경우나 어떤 우리 몸을에 있는 세포들이
세포들마다 각각 수명이 있다고 해요. 수명. 세포들마다 각 부위마다 좀 다른데, 피부를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피부를 봤더니 2주에서 4주 정도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 어떤 사람은 2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4주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대충 2주에서 4주, 한달 정도, 28일 정도, 한달 정도, 한달 정도 되는데, 그 세포, 이 세포가 세포 이 피부를 구성하는 이 세포가 한달 정도가 지나면은 죽는 거죠. 죽는 거 없어진. 근데 죽기 전에 얘가 자기 복제를 해요. 복제를 해서 두 개를 만든 다음에 두개 중에서 하나는 그 뭐냐 자살하라고 명령을 내린다고 하더군요. 두개 중에서 하나가 두 개로 변하는데 두개 중에서 하나는 자살하라고 자살 세포가 된대요. 그냥 하나는 죽는 거. 그러니까 한 달이 다 된, 한 달이 거의 다, 다, 한 달이 거의 다 돼간 이 세포가 분열을 해. 분열을 해가지고 두 개로 변했는데, 하나는 죽고, 하나가 새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포가 또한 달을 살고, 또 노화가 되면 또 세포 분열을 해서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한달 정도 간격, 2주에서 4주 정도 간격을 해서 계속 분열을 하면서 생명을 유지해가는 거죠. 근데 이 세포 안에 보면은 염색체가 있어. 염색체. 크로모솜이라고 했는데, 염색체라고 왜 X자? X자 같은 거 있잖아요. X자처럼 생긴 거. 염색체. 그 염색체가 있는데, 염색체 끝부분에 텔러모라는 그말 자체가 텔러가 끝이고 미어가 그 영은 아니고 저쪽 나라 말인데, 부분, 부위라는 뜻에서 끝부위, 끝부위. 텔로모어가 끝부위, 끝부위에. 그러니까, 이렇게 염색체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뭐, 아니, 손가락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되나? 어쨌든 간에 X자 식으로 쓰는데, 그 X자 말단 기간에 네 부위마다 그 텔로모어라는 게 뚜껑 같이 생긴 게 있는데, 그것이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조금씩 준대요. 그러니까 세포 분열을 할 때,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포 분열을 할때 쓰는 에너지원이다라고 생각하면 쉽겠죠. 아주 이해가 금방 되겠죠. 그래서 세포 분열을 할때 끝에 있는 텔로미어라는 게 조금씩 단대요. 그러니까 이게 한달 간격으로 막 변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이렇게 한 달이나 2주에서 4주 안에 세포가 새 세포로 만들어진다. 하나가 두 개로 만들어지고, 하나는 죽고 또새 세포가 또두 개로. 그러니까 한번 분열할 때마다 그 염색체에 있는 아니 저기 텔레모어라는 게 조금씩 준대요. 그리고 그 텔레모어라는 게한 예를 들어서 요 정도 길이를 갖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분열할 때마다 미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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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준대요. 줄어 계속 줄어. 그래서 이 세포가, 피부가 계속 유지가 되려면은 그 세포가 분열을 해야 돼. 계속 죽을 때까지 분열을 해야 되는데, 70년, 80년 동안 계속 분열을 하다가 이 텔레모어라는 길이가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쓰는 거겠죠. 그러다가 결국에 가서는 쉽게 말해서 이제 노화. 거의 7, 80대가 되면은 이 텔레모어 길이가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짧아져서 세포가 분열을 해야 되는데 텔레모어가 없는 거야. 그러면 세포가 분열을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야. 분열을 하니까 피부가 유지가 되려면은 피부에 관련된 세포가 있어야 되는데 분열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점점 짧아지니까. 그러니까 이 텔레모어라는 이게 길면 길수록, 어떤 사람은 이 텔레모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짧아지는데, 텔레미어를 길게 하는 방법이 있대요. 여러 가지 뭐 보충제도 있고 음식도 있고 해가지고 많이 먹으면 이 길이가 반대로 길어지면은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것까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거에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또 한번 하고, 좀 오늘도 좀 자세하게 얘기했는데, 막 보다 보니까 텔로미어까지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음식이랑 이런 거막 봤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말단 소립이라고 하더군요. 말단 소립. 맨 끝에 있는 조그만 어떤 입자. 염색체의 말단에 있는 소립 밀자가 돼 있죠. 소립 밀자. 근데 끝 부위에 있다. 끝, 텔러머가 끝 부위라는 뜻이에요. 뜻이라고 하더군요. 어쨌든 간에 결정적으로 노화가 되는 이유는 바로 그 텔러미어 길이가 점점 짧아지면서 나이가 들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글을 써서 노벨상을 받았더군요.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연구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까지 이제 보게 되었어요. 거기에 한번 그 봐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이렇게 흥미진진한지, 그러면 뭐, 텔로미어라는 거를 계속 반대로 길이만 늘리게 되면은 정말로 내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20이나 30대의 어떤 젊음을 유지하면서 장수를 한다. 그런 얘기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나도 텔러미어라는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얘기를 했는데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바닥과제인가? 그거는 텔러미어라는 게 길이가 변하지 않는데 계속 그 길이를 유지하고 있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더군요. 영생. 어떤 천재지변이 있지 않는 한 바다가재는 계속 산대. 해파리도 세포가 뭐 어른으로 됐다가 다시 거꾸로 변해서 계속 산다 그러는데, 랍스타 같은 경우가 그 텔로미어라는 염색체 안에 있는 그 말단 부위가 항상 길게 유지를 된대. 그래서 항상 그 늙지 않고 계속 영생을 하고 한다고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텔로미어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걸 많이 잡아먹는데 그게 과연 어느 정도 효과를 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동물 중에서는 그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음식도 있고 막 그런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경험담 중에서는 이제 아직 2주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현미, 거문콩, 거문깨, 다시마, 녹차, 달걀, 노른자, 물, 하수, 호두, 차, 솔잎, 구이차 이 12가지를 먹고 이면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발전이 있을까 하는 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텔로미어라는 걸 아는 순간 내가 하고 있는 게 이게 다 부질없는 짓이다라는 어떤 후회스러운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세포의 수명이라는 그 설명이 나와 있을 때 봤더니 머리 같은 경우에 세포 같은 경우에는 2주에서 4주 정도의 어떤 주기를 갖고 변하는데 머리 같은 경우에는 두달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두달 정도가 돼야지 세포가 분열해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겨우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그러니까 좀 기대가 또 돼요. 물론 텔로미어라는 거를 알고 나왔더니 이게 조금 이제 실망스럽긴 실망스러운데 아직은 2주밖에 안 지났으니까 어떤 변화가 올지 저도 이제 궁금해지고 이 머리 같은 경우에는 그 세포가 두달 정도 된다니까 세포 분열하는 바뀌는 게 그래서 한번 두달 정도 한번 개겨볼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지 뭐 믿자야 본전이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불로장생에 관련된 어떤 거를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막 보게 되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이 텔로미어를 길게 하는 방법 중에서는 또 하나가 신기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우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자신감도 생기고 메디테이션이 있더라고요. 명상이나 요가, 메디테이션 or 요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이 과연 이 텔로미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신기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텔로미어라는 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짧아진대요. 그러니까 어떤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완화해주는 뭐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도 한번 상상을 해봐요. 아주 재밌더라고요. 오늘 경험담에 대해서는 내가 요즘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이런 것인데 중간 결과가 이 정도고 또 텔로미어라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봤고 텔로미어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동영상에서 본 내용을 한번 적어서 한번 소개를 시켜줄 예정입니다. 과연 이 텔로미어라는 게 콜라겐 가루를 만들어서 파는 정도의 어떤 그런 수준인지 아니면 정말 혁신적인 것인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그 소개시켜 줄그 영어 표현은 마치 뭐뭐처럼입니다. 마치 뭐뭐. 보통 회화에서는 like라고 쓰겠죠. like. as if 또는 as though나 as로 쓰겠죠. 보통 문화에서 많이 쓰는데 대화체에서도 많이 쓸 수도 있겠죠. He talks as if he knew all about it. 그는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얘기한다. 지가 뭔데? 이런 경우 많이 있죠. 아, 지가 뭔데 뭐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He talks as if he knew all about it. He talks as if he all about it. 영어 같은 경우에는 발음할 때 앞에 거고 뒤에 거고 모음하고 자음이 이렇게 만나면은 연결을 해서 발음하는 게 있죠. All about인데 올의 리을이랑 about의 어를 붙여서 러로 발음하면 좀 부드럽게 되겠죠. All about. He talks as if he knew all about it. It도 about에다 T를 붙여 about it 하면 부드럽게 되겠죠. 우리나라 발음에 뭐 꽃같이 그거 말고 또 이렇게 우리나라 발음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He talks as if he knew all about it이 되겠죠. 그는 마치 그것에 대해 모두 아는 것처럼 말한다. 이것은 일종의 접속사 일반적으로 as if do 다음에는 가정법 과거 또는 가정법 과거 완료의 동사가 온다. 위에서는 knew라는 가정법 과거의 동사가 쓰여 현재 모르고 있으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는 뜻이 생긴다. 그래서 as if 다음에는 동사의 과거나 과거 완료가 오면 그런 뜻이 되겠죠. if 다음에 그 과거가 오면은 가정법을 쓰는 것처럼 그다음에 he looks as if he had been ill for a long time. 그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앓고 있던 것처럼 보인다. He looks 그는 뭐뭐처럼 보인다. As if he had been ill for a long time. He looks as if he had been ill a long time. 그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앓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보인다. 여기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는 had been 예전부터 그렇게 왔다 이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he inwardly look up to me as though to thank me. 그 환자는 고맙다고 할 것처럼 나를 올려다보았다. 이런 거 소설 같은 데 많이 나오겠죠. The invalid looked up to me as though to thank me. As if 또는 though 다음에 주어 be 동사가 생략될 때도 있다. The cross has disappeared as if by magic. The cross has disappeared as if by magic. 구름은 요술을 부린 것처럼 사라져 버렸다. 소설 같은 데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As if 같은 거는. 소설이나 뭐 이런데 좀 격식을 차린 것 같은. 그래서 as if나 though 다음에 전치사구가 올 때도 있다. As if by magic. As if they had done so by magic. 이 정도가 되겠죠. He talks as if he knew all about it. 그는 마치 그것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한다. 네.